소주는 현대에 이르러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고순도 주정을 물로 희석하고 감미료를 첨가한 희석식 소주와 맵쌀 등으로 만든 밑수를 담근 후 이를 증류해 만드는 증류식 소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소주 한잔 하자라고 하는데 이때 흔히 접하는 소주가 바로 희석식 소주입니다. 이제 증류식 소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쌀들을 주 원료로 해서 직접 발효하고 전통적인 증류 방식을 거쳐서 이제 한 45도의 이제 알코올을 만든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각 브랜드별로 이제 알코올 도수를 같이 조정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희석식 소주 같은 경우에는 뭐 쌀, 보리, 뭐 타피오카 등의 곡물을 이제 발효 그리고 이제 연속식 증류라는 것을 통해서 95도 알코올 도수의 이제 순수 이제 그 주정으로 이제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주정을 이제 각 뭐 첨가물 그리고 이제 물로 이제 블렌딩을 해서 그 만드는 소주고요. 일단 희석식 소주는 이제 대량 양산 그 생산이 일단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그렇게 뭐 가볍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희석식 소주는 각각의 병마다 알코올 도수를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 검사 과정을 거치는데요. 방법은 용액의 밀도를 이용하는 것. 이를 통해 모든 제품의 도수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최초로 생산된 소주의 도수는 무려 35도. 1960년대 말경에 30도로 낮춰진 소주 도수는 계속해서 순해지며 현재 제품에 따라 14도에서 16.5도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소주 도수는 왜 이렇게 점점 낮아진 걸까요? 먼저 이제 음주 문화가 과거 이제 취하는 문화에서 이제 즐기는 문화로 이렇게 변화함에 따라서 소주 역시도 가볍게 즐기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게 됐고요. 이러한 이제 환경에 따라서 소주 도수 역시도 저조와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화된 공정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희석식 소주. 폭발하는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소주 회사들이 본격적인 경쟁을 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부터 여러 변화를 시도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소주병입니다. 처음 발매될 당시 갈색이거나 연 하늘색이던 소주병이 현재 초록색으로 바뀐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맥주는 이제 그 일광에 이제 노출이 되면은 이제 주질에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갈색으로 되어 있는데 소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소주가 이제 1924년도에 저희 회사에서 최초로 이제 양산 소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갈색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스카이 블루 색상 병들이 많이 사용되었다가 90년대에 들어서는 깨끗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초록색 병이 이렇게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즐거울 때 마시는 소주 한 잔은 행복을 더해주고 슬프고 우울할 때 마시는 소주 한 잔은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줍니다. 그만큼 서민을 대표하는 술이 바로 소주인데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랑 마셔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소주. 특히 어떤 음식과 마셔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더욱 사랑받는 술이기도 합니다.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